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휴비츠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엔데믹이 되면서 안경점 사업이 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병원까지 진출을 하면서 휴비츠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치과도 마찬가지지만 안과도 진료를 꺼려하는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에 그 왜냐하면 안과도 굉장히 그 접촉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시력 검사를 할 때 많이 가장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환자분 이마를 붙이시고 턱을 앞으로 당겨주세요 한 다음에 거기 대고 그 검사를 하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코로나19 환자가 오면은 그 기기를 관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가까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치과도 그렇고 안과도 그렇고 안경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PC방만 폐업이 많았던 게 아니라 술집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안경점도 폐업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코로나19 시기에. 네. 근데 지금 안경점 개업의 개원 숫자가 개업이죠. 개업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경점도 그렇고 왜냐면 서비스를 할 때 그 안경을 맞춘 다음에 이제 안경을 직접 씌워주시죠. 씌워주신 다음에 한번 또 세척도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밀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안경이라는 그 뭐 안경을 새로 갈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안 했고요. 그래서 안경점 개업이 다시 늘어나면서 지금 좋아지는 혹은 안과가 굉장히 다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좋아지는 엔데믹 쪽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헬스케어라든가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성 질환으로 다시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동안 허리 아프셨던 분들, 당뇨병 있으셨던 분들, 눈이 아프셔서 있으셨던 분들 다 참고 계셨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기 싫어 병원 가면은 바로 걸리고 그 나이 많은 기저 질환 있으신 분들은 거의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엔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만성질환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쪽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100%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중에 어떻게 하면은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안경점 관련, 안과 관련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겠고요. 이 그 휴비츠는 거만기로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제 안경점을 가면은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게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복인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엄청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만기에다가 이제 눈을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뭐 다들 한번 시작해 보셨을 거예요. 그 뭐 산하고 나무 그림 있잖아요. 눈 나쁘신 분들 엄청 흐릿하게 보이죠. 근데 거기 이제 안경점 사장님께서 이제 띡띡띡 하면 이제 그 나무가 갑자기 또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력을 그 검사해가지고 그 맞는 도수에 맞는 그 렌즈라던가 안경을 맞추게 되는 거죠. 거만기 부분 국내 1위 약 50%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경점, 국내 안경점의 절반가량은 휴비츠의 거만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시력 검사 하실 때 여쭤보시거나 거기 로고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은 3위입니다. 여기 워낙에 일본이나 뭐 독일 업체들이 강합니다. 그 안경 맞출 때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나라 렌즈는 뭐 요 정도 가격인데 뭐 일본의 뭐 니콘이나 네덜란드나 독일 거 하시면 좀 비싸긴 한데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국산은 좀 싸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일본 그리고 이 유럽 이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의 니덱이라는 업체, 탑콘이라는 업체 둘이 합쳐서 글로벌 점유율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 휴비츠는 시장 점유율이 약 15% 정도 되고요. 그 뭐 가격이 싼데 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어떤 안경점 그 사장님한테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던 게 그러니까 이게 최근은 아니고요.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격이 싸서 쓰는 거는 있는데 확실히 일본이나 이런 기계에 비해서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거 뭐 전국에 다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휴비츠가 가격이 싼 부분으로 조금 돌파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거만기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안경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결국 눈을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거만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시력이나 렌즈의 도수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1999년에 국내 최초로 자동 거만기를 출시하면서 이 시장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이 점유한 기존 거만기 기기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지금 국내 1위 글로벌 3위까지 이 올리는데 2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캐시카우로 하는 거죠. 돈을 벌어다 주는 소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렌즈 가공기도 당연히 합니다. 그 아까 전에 거만기로 도수를 측정한 다음에 렌즈를 만들어야겠죠. 이게 렌즈 가공기는 안경테이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 안경테이 형상에 맞는 렌즈를 가공하는 기기입니다. 우리 안경테이를 고를 때 뭐 원형 고를 거냐 사각형 고를 거냐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그거에 또 굴절률이 달라지고 렌즈가 그 동그랄 때랑 네모날 때랑 또 맞춰야 되는 그 기사분들이 어떤 기술력이 굉장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렌즈 가공기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렌즈 가공기 사업도 하고요. 렌즈 가공기랑 이 지금 거만기 이거 두 개가 이 휴비츠의 캐시카우이자 안경원에서 시작했던 두 아이템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에실로라는 회사가 약 40% 점유율로 1위고요. 그러니까 이 거만기라던가 지금 요 렌즈 가공기에서 다 일본이나 유럽이 꽉 잡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2위, 3위는 휴비츠랑 일본 니덱입니다. 일본 니덱은 아까 거만기 시장 1위의 기업이었죠. 네. 이 렌즈 가공기에서도 3위고요. 휴비츠가 2위, 거의 비슷합니다. 20%대 점유율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휴비츠는 대단하죠. 1999년에 시작을 해서 거만기 부분에서 글로벌 3위고요. 렌즈 가공기에서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굉장한 지금 성과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2018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안경원에서 병원 중에서 안과 병원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어떤 완전 다른 분야죠. 눈에 관련된 거지만 안경원에서 쓰이는 기기이냐, 안과에서 쓰이는 기기이냐는 아예 다른 결인 것이죠. 2018년에 OCT를 출시합니다. OCT가 뭐냐면 망막의 단층 구조를 영상화해주는 그래서 안과 의사분들이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기입니다. 안과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장비고요. 망막은 한 번 손상되면은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은 그냥 기부서고 버티면은 붓습니다. 근데 망막은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하고 최근에 젊은 층에도 망막 손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단 장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멘텀이 생긴 거는 안과협회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건강검진에 이 안저검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뭐 우리 솔직히 말해서 건강검진에서 시력검사 아 이거 너무 안과나 치과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건강검진에서 사실 뭐 집중적으로 아주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없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눈이 그냥 그 시력검사 그 거만기 같은 걸 하고 그 땡이잖아요. 바로 옆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2021년 6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제3차 2021년에서 202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안저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 안저검사가 동공을 통해서 눈의 안쪽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여기서 이제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 시신경, 망막혈관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부분의 안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민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받게 하면 좋겠다 해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드디어 통과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력검사, 그러니까 우리 뭐 시력검사는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안저검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2018년에 안저검사를 할 수 있는 OCT를 출시했는데 2021년 6월 달에 이런 좋은 세상이 열린 거예요. 휴비츠에게는. 그래서
2021년 3월 달에 올해 작년 3월이죠. 여기 OCT의 앞에 H를 붙인, H는 휴비츠입니다. 망막단층 진단기 HOCT 최신형을 출시했는데 이거는 PC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OCT 그리고 안적 OCT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5-in-1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기능이 한 개에 있는 거예요. 안적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안저 혈관 조영기가 달려 있고요. 광학 바이오메트리가 달려 있고요. 각막 지형도 검사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OCT 아까 전에 기본 기능 하는 거 해서 다섯 개가 다 같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딥러닝 기술까지 탑재됐어요. 이게 딥러닝을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은 아까 안저 검사가 시력 검사 말고 이 안에 망막을 봐서 그걸로 이제 당뇨병 고혈압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저 검사를 통해서 이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의 어떤 그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과 의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의사분들이지만 당뇨병 고혈압은 안과랑 다른 쪽의 어떤 과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 눈에 그 관련된 부분을 보고 유추하는 건데 거기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이 의사분들의 판단이 많이 엇갈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안저검사가 일단 비접촉 비침습적 반복이고요. 눈에 대지 않는 거고 망막 및 시신경의 주요 생체 조직을 단층 촬영해서 주는 건데 시력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주고요. 고해상도 3D 이미지로 의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거기서 고혈압 당뇨의 위험성을 진단할 때 의사분들마다 다 판단이 달라요. 이게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격차를 줄여야지만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안과 의사 선생님 나한테 지금 안저검사했더니 당뇨병 위험이 높다고 해서 철컹했는데 다른 데 갔더니 다른 의사 선생님은 그거는 그냥 망막 부분의 이상이지 그 뭐 당뇨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거든요. 환자는 또 다른 병원을 가야 되나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막 혼탁이나 고도 근시 유리체 출혈 이런 거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각막의 혼탁 혹은 근시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유리체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를 진단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망막을 촬영할 때 올바른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경험 많은 의사 아니면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OCT 제품이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어요. 우리 그 이세돌 씨랑 인공지능 붙었을 때 이세돌 씨 한판 이기고 다 졌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왜 이기느냐. 계속 지금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모든 수를. 그래서 이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이세돌 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의사분들 많죠.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하더라도 의사분은 쉬어야 돼요. 잠도 자야 되고 취미활동도 해야 되고 휴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환자를 1초도 안 쉬고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 HOCT 딥러닝이 해준다는 거죠. 의사분들이 쉴 때도 얘는 계속 학습을 하고 있어요. 무슨 학습을 하고 있냐? 안과 질환이 없는 사람들의 망막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안과 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떤 그 판단이 굉장히 흐릿하게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도근시나 이런 게 가려가지고. 그래서 안과 질환이 없는 사람들의 망막 영상을 분석해서 녹내장이나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병성 이 다양한 형태의 병변과 특징을 포함한 망막 영상을 이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안과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망막만의 이상이 있는 것을 따로 분석을 하고 이 합병증이 있는 사람의 망막을 따로 분석을 하고 이걸로 해서 의사분들에게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자신의 어떤 감각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실제 데이터, 실제 이 환자들의 데이터, 환자들의 지금까지 있었던 환자들의 망막 영상 데이터를 축적한 인공지능의 조언을 받으면 더욱더 정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원래 휴비츠는 시작이 병원 문턱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우리는 안경원에 가서 안경점 사장님한테 안경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앉아서 그 검안기로 시력 검사 도수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거기서 휴비츠는 끝났죠. 많이 나가봐야 렌즈 가공기, 그거에 맞는 도수에 맞는 렌즈를 가공하는 거.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와버렸나요? 지금 안과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렌즈 가공기랑 거망기는 캐시카우고 이 지금 OCT랑 HOCT 망막 진단 촬영기 그리고 딥러닝이 포함된 이 기기는 이 슈팅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거망기 시장은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3위, 렌즈 가공기는 글로벌 2위까지 이 정도의 위치까지 이미 올려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이 뒤에 말한 안저검사를 통해서 더욱더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해주는 이 기기 OCT랑 HOCT는 앞으로 건강검진 그 건강검진에도 포함이 됐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지금 안과가 이제 열리고 엔데믹에서 안과 검사를 받으러 가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만기와 렌즈 제조업체에서 이제는 안과 쪽까지 진출을 하면서 일단 그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가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실적이 아주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4년 내 최고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액 1,000억을 돌파하는 해가 되리라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도 200억. 2019년에 117억이 최고였습니다. 4년 동안. 지금 2배가량 나오는 걸로 예상되어 있고 이미 1분기 때 5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네. 2019년에 절반을 달성했습니다.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이 주가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과를 찾아가고 안경점이 새로 개업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휴비치가 지금 안경점에 거망기, 렌즈 가공기 납품하고 안과 쪽에 아까 망막 단층 촬영기를 납품하기 때문에 안경점의 개원, 개업 그리고 안과에 어떤 찾아가는 환자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부분, 그거의 수혜를 그대로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2011년도의 저점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2019년도가 최고의 매출액, 영업이익이었는데 그걸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주가도 2019년 주가를 지금 고점을 넘어서기 직전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 뻗어 올라가는 모습, 이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뭐 1차적으로 15,000원, 뭐 크게 보면은 2만 원까지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적의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도 지금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도 절하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